와, 들어와, 들어와. 안녕하세요, 닝닝. 닝닝이의 생일방입니다. 댓글? 안 올라오네? 어떻게 보지, 이건? 아, 이렇게 봐야 되구나. 네. 일단 저는 오늘 10월 23일이니까 제 생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그러니까 팬들이 어떻게 만나야 될지 약간 고맙다고 전해주고 싶은데 약간 특별한 첫 개인 야방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왔죠. 닝아 생축 고마워요. 오늘 TMI? 아침 언니들이랑 밥 먹고 왔어요, 다 같이. 그리고 저 지금 케이크 받았거든요. 예쁘죠? 귀엽죠? 그리고 여기도 꾸며주셔가지고 너무 귀엽죠? 핑크 핑크. 에야, 제가 한번 초를 한번 태워볼게요. 해피 버스데이 투 닝닝. 땡큐. 아니 이게 그 첫 개인 라이브이니까 약간 좀 신기하네요. 항상 언니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혼자 하니까 되게 허정하다고 해야 되나? 오! 아 잠깐만요. 이거 원래 여기에다가 해야 되는 건가요? 실패. 잘라버렸네. 오케이. 새로운 시작.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 저도 저번에 뭐였죠? 저번에 며칠 전에 민정 언니였나? 그 민터 언니랑 그 뭐 케이크 먹었는데 이거를 제가 처음 해봤어요 그때.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아 불 끄지 마세요. 안돼.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번 다시 시도를. 이거 얘가 조심해서 해야 돼요. 그냥 막 혼자 불장난 하면 안 돼요. 조심해서. 아! 대박이다. 이렇게 됐고요. 지금 제가 소원을 한번 빌어볼게요. 됐어요? 하나, 둘, 셋. 한 번에 해야 되는 건가요? 아, 원래 한 번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나눠서 했지? 예, 아무튼 닝닝이의 생일. 근데 제가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많이는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 입 정도 먹을게요. 아 지금 칼밥이 없어요? 오 뭐 괜찮아요. 칼로 먹으면 되죠. 예, 이 귀요미 한번 잘라볼까요, 여러분? 잔인하네. 한 입 먹기. 아, 이게
어머 묻었네요. 닝닝이가 또 닝닝이를 했네요. 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상하지? 아니 왜 이렇게 이상하지? 아니 제가 안 먹을게요. 왜냐면 약간 먹는 모습 보여주기가 그러니까 되게 부끄러워요. 아, 그래도 뭐 한 입 먹어야지. 내 생일인데 뭐. 봐주세요. 못생겨도 탈떡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지젤 언니랑 윈터 언니는 단 거 좋아하고 저랑 카리나 언니는 약간 밥, 식사 먹고 막 디저트 같은 거 막 그렇게 땡기지 않아요. 근데 막 윈터 언니랑 지젤 언니는 약간 디저트 파라 항상 밥 먹고 나서 디저트 먹고 싶다 입 찝찝하다 그래서 막 단 거 먹는데 저랑 카리나 언니는 그냥 아무 관심 없어. 방금 연락이 왔는데 지젤 언니랑 카리나 언니 지금 보고 있다고 했네요. 둘이 지금 토마토 먹으면서 숙소에서 이걸 보고 있대. 부끄럽다. 고마워요. 생축 고마워요. 또 한 살 먹었네요. 아 떨어졌어. 오케이 단 거 이제 끝. 이거 안 올라오네 댓글이. 뭐죠? 아니 제가 갑자기 약간 피부에 뭐 나가지고 지금 약간 빨개요. 그래서 아까 뭐 약간 필터 같은 거 찾으려고 했는데 약간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막 곰돌이, 토끼 그런 귀여운 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포기. 아야, 다시 됐어요? 혹시?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아니요? 전 잘 보이는데. 여러분, 잘 되고 있죠? 어, 맞다, 이 반지.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 뭐냐면은요. 이거 N 보이시죠, 여러분? 이거 그 MD 있잖아요, 생일. MD 같은 거 귀엽죠? 이거 지금 한번 보여줄게요. 야! 이거 금색도 있고 은색도 있어요. 이거 막 멤버마다 다 있거든요. 이제 다들 막 예쁘게 그러니까 좋아하면은 많이 응원해 주세요. 회사에서 해준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예쁘죠? 네. 많이 이용해 주세요. 응? 써 주세요. 네. 어제 지민 언니랑 카리나 언니랑 에버랜드 갔거든요. 할로윈이라서 그 언니가 그 놀이기구 그 무서운 거 잘 못 타서 처음에 하나 같이 탔는데
언니가 약간 겁먹어서 이제 그 못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혼자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그래서 오늘 약간 목, 뒤 너무 아파요. 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끝나고 나서 멤버들이랑 같이 언니들이랑 같이 12시를 같이 보냈어요. 에리 언니가 그 작은 케이크를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레드벨벳 케이크랑 뭐였죠? 치즈케이크 블루베리 치즈케이크를 사가지고 다 같이 먹었어요. 신기하다 신기하다. 또 그 뭐지 댓글 질문 뭐지 이게 What? Happy birthday, thank you. 와 이게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소리가 되게 무서워요. 무너질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노래 틀고 싶은데 뭐 틀어야 될지 몰라서 일단 오늘은 그냥 BGM 없이 진행해 볼게요. 다음에 더 좋은 퀄리티로, 약간 더 높은 퀄리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제가 시작으로 이렇게 개인 라방 하고 이제 기회 있으면 또 우리 멤버 별로 할 수도 있어요. 됐어요? 다시 돌아왔나요? 됐나요? 됐죠? 오케이. 이게 댓글이 안 올라오네요. 왜죠? 난 저 안 보여요. 뭐죠? 제 폰으로 봐도 될까요? 오케이. 오케이.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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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질문 약간 궁금한 거 없나요? Make a heart, please. Okay. Happy birthday, Ning Ning. Thank you. I love you too. 근데 피부를 되게 좋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좋아요. 생각보다 좋아요. 그러다가 빨개지는 거 보여요? 그래서 원래 이런 거, 그러니까 잘 안 나요. 그 막 뾰루지 같은 것도 잘 안 나는데 갑자기 약간 그 명령력 맞죠? 좀 잘 먹고 잘 쉬어야 될 것 같아요. Happy birthday to you. Thank you. 대박. 지금 지젤 언니가 전화 왔어요. 제가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잠시만요. 저 생방송이라 인사할래요? 인사할래요? 안녕하세요. 아, 니저 씨. 예. Yeah. 생일 축하 불러드릴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니 뭐 아까까지 계속 같이 있었는데 뭐 같이 있는데 뭐 또 한번 축하해주고 싶었어.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언니들.
그리고 네가 이제 질문을 우리가 몇 개 해도 되는지. 아니, 우리가 모니터를 했는데 일단 여러분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이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너가 심심해 보여서. 아, 심심하지 않는데? 자, 오늘의 TMI는요? TMI? 네. 아, 오늘 TMI 일단, 아까 우리 같이 NCT 선배님의 콘서트 갔거든요. 그러면 아, 그렇죠. 오랜만에 이수만 선생님이 또 그 오랫동안 못 뵈서 약간 그 갑자기 약간 에스파 약간 보고 싶다 약간 이런 거. 그리고 내 생일 맞아요. 그 제 생일이라도 그래서 저희도 선생님이 좀 뵙고 싶어서 같이 약간 서울에서 선배님의 콘서트를 갔습니다. 완전 재밌었어요. 근데 좀 추웠어요. 그쵸? 그쵸. 근데 네, 완전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질문을 할게요. 좋아요. 닝닝이의 닝닝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 네, 우리 마이들이 아직 이런 라방을 해보지 못해서 닝닝에 대한 TMI들이 잘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조금만 물어보려고. 오케이. 좋아하는 음식 일단 아까 말했지만 또 떨어질 것 같아. 일단 아까 말한 거 저 단 거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단 거 안 좋아하고 틀을까요? 잠시만요. 네, 그러면 제가 이거를 끊고 닝닝이가 이제 앞 남은 라방 질문을 할 것 같아요. 혹시 질문 끝났나? 그 마지막 질문을 오케이. 노래를 이제 들려주고 나서 올해 아니 내년에 버킷리스트 중 하나. 사실. 멤버들이랑 그 약간 찐으로 여행 한번 가보고 싶어. 아 그러면은 감기걸.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니가 팬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노래 한 소절 하고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오케이. 왜냐면 너무 생일이니까 우리 마이들이랑 너만의 시간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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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챙겨 먹고 있을게. 알겠어. 이따 봐. 이따 봐. 바이 바이. 여러분도 니와 행복한 시간. 바이 바이. 바이 바이. 와우. 뭐였죠 질문이? 일단 꽂힌 노래. 제가 한번. 첫 번째 질문이 그 꽂힌 노래면 제가 이 노래 요즘 너무 좋아요. 너무 잘 보이네. 잠깐만. 이 노래예요. 뭐 알아서 캡처해주세요. 네, 너무 좋아요. 저 요즘 그러니까 원래가 힙합 같은 거 막 그런 거 세고 그런 거 약간 리듬감이 있는 노래 좋았는데 요즘 되게 잔잔하고 분위기 있고 그런 노래를 지금 요즘 들어요. 근데 왜냐면 제가 옛날에 MBTI 알려줬을 때 그때는 ENFP였잖아요. 한참 동안. 그래서 근데 올해 초에 다시 재봤는데 INFP가 나왔어요. 그래서 확실하지 않아서 제가 저번 주 한 3일 전인가? 다시 해봤는데 INFP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옛날에 약간 좀 이런 성격이었는데 요즘 조금 약간 조용한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듣고 싶어요, 여러분? 오케이, 그럼 제가 부르고 싶은 거 뭐가 있죠? 뭐가 있죠? 부르고 싶은 거 자,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발. 뭐가 있죠? 어, 또 멈췄어요. 됐나요? 아직? 아직? 일단 저는 노래 찾아볼게요. 그리고 TMI 하나 알려줄게요. 저 저번에 그 투스잼 했다고 했잖아요. 위에. 근데 이제 위에를 빼고 아래 했어요. 하하. 네. 그렇다고요. 오케이. 뭐가 있죠? 제가 부르고 싶은 노래는 뭐가 있죠? 혹시 댓글에 저 지금 이거 댓글이 안 떠서 약간 조금 어렵네요. 저 원래 약간 Q&A 같은 거 하려고 약간 뭐 궁금한 거 약간 대답하려고 했는데 이게 댓글이 안 보여가지고. What's your favorite cake? 레드벨벳 좋아해요. 너무 예뻐요. 사랑해요. 아니에요. 저도요.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가 아까 말했는데 멤버들이랑 같이 4명에서 12시를 같이 보냈어요. 그래서 3명 동시에 저한테 축하한다고 했어요. 예. 버스데이. 땡큐. 먹는 모습 너무 예뻐요. 어, 그래요? 제가 한번 댓글 봐 볼게요. 와, 이렇게 나오는구나. 여러분, 제가 첫 개인 인스타 라이브라 조금 약간 심심할 수도 있지만 제가 한번 놀아 해볼게요. See you again. 그거 뭐였죠? It's been a long day without you, my friend. And I tell you what about it when I see you. Please make hearts.
생일 축하 노래 듣고 싶어. 네, 나도 듣고 싶거든.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지금 다들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어요? 저는 되게 궁금해요. 별 하나. 별 하나. 잠만요. 아, 갑자기 약간 아. 아니, 잠시만요. 저 30초만. 잠깐만요. 별 하나. 아. 조금 다른 시간 속에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 같은 방에 별 하나 너와 내 이름 하나 또 얼굴 하나 아 티아모? 디아모? 사랑해? 맞지?
앞으로도 우리 매년 매년 같이 생일 보내자요. 보내자요? 보내자. 네. 오, 이게 저 아, 뭐지? 저 또 한 살 먹었으니까 이제 더 성장한 모습 많이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노력하고 우리 많이 만나자. 왜 기 죽었지? 만나자, 많이 만나자. 그리고 중국어로도 한번 제가 인사해 볼게요. 非常感谢大家，真的就是虽然还没有很多机会可以见面，但是就是我可以感觉到。 你们对我们的爱，然后还有就是经常，我能就是从很多地方都能感受到你们对我的爱，但是这一份爱，我觉得，我以后还要靠我的努力去回报大家，然后就是希望以后每年的生日都可以和大家一起过吧，然后我也会，成为更好、更自信，然后更努力、更优秀的宁宁，然后来回报大家。 以后也多多见面，然后也多多直播给你们看。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자, 이제 제 생일 곧 끝났어요. 이제 다음 생일 지제로니의 생일이에요. 저는 생일 선물 사실 생각해 놓은 거 있지만 그래도 의견 좀 주세요. 이제 그 할로윈 파티 그날 지정이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파티 끝나고 멤버들끼리 뭐 해줄까 이 생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견 있으면 알려주세요. 버블로. 자, 그럼 이만 가볼까요?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또 시간 늦었는데 다들 오늘 고생했고요. 됐다. 그럼 이제 한 시간 뒤에 닝닝 생일 끝! 와, 한 살 더 먹었어. 아직 젊지만 그래도 약간 슬퍼.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다음에 또 놀러 오겠습니다. 바이. 어떻게 끄지? 종료하기 바이. Um,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다음에 또 놀러 오겠습니다. 바이. 어떻게 끄지? 종료하기 바이. Um,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다음에 또 놀러 오겠습니다. 바이. 어떻게 끄지? 종료하기 바이.